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간판이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저 간판이 다 찢어져서 새로 예쁘게 이렇게 또 토종이 다육 이름표를 이렇게 새로 걸었습니다. 또 저거 뭐야? 아, 또 이렇게 LED 간판도 이렇게 해서 아주 봄맞이 아주 늦었지만 봄맞이를 아주 확실하게 해놓은 토동이네입니다. 아, 정말 이름표 예쁘네요. 아, 간판 정말 잘해놨네요. 오늘 제가 우리 여기 사장님 이렇게 바이소를 엄청 많이 계속 찾는 분들이 아주 뭐 찾는 분들은 막 판으로 주문을 하시니까 사장님 계속 이 바이솔 공수해러 다니시냐고 아주 밤낮으로 아주 고생을 엄청 하십니다. 어제도 또 밤 12시에 이 가질러 간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또 많은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왔네요. 정말 우리가 작년 봄부터 바이솔을 월동이 어떤 아이들이 잘 되는지 또 봄에 심는 거랑 가을에 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바이솔은 봄에 심는 게 아이들이 월동도 잘하고 가을에 심어놓으니까 이 뿌리가 활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늦가을 가을에도 괜찮은데 늦가을 저희가 10월 말에 막 심어봤거든요. 그때 늦게 심으니까 아이들이 뿌리 활착이 안 되다 보니까 원래는 월동이 되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월동이 안 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바이솔은 진짜 월동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늦게 깨어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제가, 몽골이랑 잉글랜드랑 또 뭐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은 완전히 노지에서, 완전히 밖에서 아무것도 보온도 해주지도 않았고, 그야말로 뭐 겨울에 뭐 오는 눈 조금 맞고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잘 깨어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가 잘 된다 그런가 보담도 확실히 봄에 심어놓은 아이들은 가을에도 너무 늦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바이솔 정말 이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사장님 한번 또 올해 또 심어놓은 아이들 한번 볼까요? 사장님 이렇게 바이솔 또 새로 이렇게 심었는데 심은 것도 있고 깨어나는 아이들 월동에서 깨어난 아이도 있고 지금 요 빨간 애는 요게 뭐죠? 포토 레드 와인. 요거는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 제일 핫하고요. 네. 작년에 네. 요 아이 제가 심질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그냥 받아다가 네. 제가 심었고요. 이거 올해 네. 그렇죠. 저 이 이름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올 봄에 네. 지금 심은 건데 네. 뿌리를 잘 내린 것 같아요. 네. 이제 포토 와인, 포토 레드 와인. 포토 레드 와인. 네. 잠깐만. 요거는 뭐예요? 블랙탑이고요. 블랙탑 반은 멋있다. 월동하고 깨어났고요. 여기 이제 깨어나는 애들이 네. 있네요. 반은 네. 지금 식재를 했어요. 요 원래 네, 블랙탑이 워낙 잘 깨어나는데 네. 제가 늦가을에 심었더니 네. 못 깨어난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큰 아이들은 새로 심은 아이들이고 네, 네.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은 귀여워. 이렇게 가에 네. 있는 아이들이 깨어나는 아이들이네요. 네, 네. 예쁘게 깨어난다. 네. 정말 매력 있어요. 하얀 많이 안 지고 네. 예쁘게. 정말 깨끗하네요. 이런 자생종들 심으시면 마당 있으신 분들은 네. 무조건 강추 자생종들 심으세요. 자생종. 그리고 네. 요거 강추. 요거 애기 거미 바이솔. 정말 깨끗하게 깨어나고요. 네. 물론 이렇게 한두 개 죽은 애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는 정말 잘 깨어나가지고 정말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게 깨어났어요. 이거 완전히 월동 여기서 예, 월동한 거잖아요. 예, 예. 거기서 월동한 애예요. 정말 이런 애도 빼놓고는 진짜 잘 깨어났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깨어났어요. 네 맞아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요거는 또 새로 심으셨나 네. 보다. 이뻐. 제 영상에 올라가 있는데요. 네. 솔방울 바이솔이. 이게 솔방울이에요? 어디? 요게 여기? 너무 이쁘게 깨어나서. 요게 네. 월동한 너무 거구나. 이쁘게 깨어나서 제가 한무더기 심었어요, 정말. 정말 얘였구나. 네, 100% 너무 매끈하고 깨끗하게 네. 깨어났어요. 진짜. 저도 심을래요. 네. 맨날 다 심는데. 심으세요. 요거 이제 올해 네. 새로 심은 거고. 올해 그래서 제가 네. 엊그저께 네. 영상에 네. 올렸어요. 지금 심어서 그래요. 예, 그리고 요거 빨간 거 쟤는 깨어난 네. 애가 있고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와, 요거는? 네. 요거 피핀이에요. 아, 피핀이구나. 요 작은 애들은 다 월동해서 깨어난 애들이고요. 지금 요거는 새로 거는... 심은 거예요, 제가. 요런 와. 것도, 요런 것도 작은 거는 다 네. 깨어난 거예요, 이거. 다. 똑같다. 근데 이제 더 그 하엽이 네. 너무 그 여기가 추우니까 네. 얘네들이 겨울에 하엽을 지잖아요. 네. 그 하엽이 이불이더라고요. 얘네들한테. 그래서 보온 효과를 예, 보온 효과를 해줘서 얘네를 최대한 감싸서 이렇게 지금 깨어난 애들이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중간에 늦가을에 유박도 주시고 균제 없으면 락스라도 그 뭐야 거의 한 1000:1 정도 희석해가지고 락스라도 한 번씩 싹 뿌려주세요. 락스가 그 균 역할을 하는데 네. 정량을 제대로 지켜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그 탄저나 이런 게 곰팡이 균이 안 올라오고 깨끗하게 깨요. 저는 그거 뿌려줬어요. 어떤 거요? 계피? 아니 카르베 그거 간 애들 저기 뭐지? 이거 뭐지? 담가놨다가 네. 그 물이 그 물, 아까워서 네, 물이 진짜 네, 좋죠. 카르베 물. 그거 해주시면 좋은데 네. 이제 조금 주머니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머니 사정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일반적으로 락스 네. 아주 1000:1 정도 조금 희석해가지고 뿌려주시면 네. 괜찮아요. 네. 와 이건 또 이거 100% 리얼 깨어난 거예요. 정말요? 예, 여기 지금 새끼들은 좀 죽었지만 이거 맞아. 진짜 영하 20도에서 네. 지네가 깨어났고요.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해줬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아가들이 조금 힘들다. 예, 예 아가들이 조금 힘든데 예. 엄마 몸에 붙어있는 애들은 그나마 깨어났는데 따로 심은 애들은 여기 파란 거는 진짜 거의 다 깨어났다. 다 그쵸? 깨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요 맞아, 맞아. 지금 너무 깔끔하게 잘 깨어났고요. 예. 그리고 요거 제가 이거 그거 한 거죠? 제 영상에도 올렸는데 이거 그거 한 거죠? 네네 석부자 아 네. 네일숄이 아니고 얘는 네일숄이 아니고 얘는 그 생명토 갖고 한 거예요. 아 요 화분이 이렇게 깨어났어요. 네. 아 멋있다. 깨어났는데 네. 문어라고 했는데 네. 문어 그 짝퉁인 걸로. 짝퉁. 예. 제가 이게 문어라 그래서 거금 주고 샀던 그 문어인데 문어는 요렇게는 안 생겼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엉이과 정도. 부엉이. 왜 그러면 부엉이가 요 옆에 있거든요. 네. 근데 걔랑 비슷해. 요거. 예. 요쪽에. 그 부엉이도 100% 리얼 깨어났어요. 약간 근데, 틀려요. 틀려요. 부엉이는 끝이 솜털이 예. 있어요, 사장님. 예. 예. 요건 솜털이 부엉이도, 있는데? 부엉이도 완전 깨어났고요. 요거는 월동에서 깨어난 애들. 너무 지금 조그맣죠? 월동에서 깨어난 해놨는데, 애들. 이렇게 네. 깨어난 애들. 요런 애들은 또 가네요. 네. 그죠? 요런 애들은. 못 버티는 애들도 있고. 못 버티는 애들은 가고. 뭐 죽는 애들은 죽고 살 놈은 그러니까 살고 작년에 우리가 이건 좀 늦게 심은 아이들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늦게 심어서 못 일어나는 애들은 못 일어나고 사는 애들은 살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참 경험 잘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얘는 뭐예요? 그거는 적거미 바이소. 왕거미가 아니고 예, 적거미라고 하더라고요. 붉은색이 나서 예, 예, 붉은색. 이거는 요번에 봄에 이른 봄에 심은 거고요. 네. 제가 거미 바이소를 네. 너무 좋아해서 네. 많이 심어놨는데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미 바이소는요 안에다가 이제 그 밖에 노지 월동에서는 네. 안 깨어나는 걸로 완전 생노숙은 안 깨어나는 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해보니까 월동을 하는데 애들이 그 아예 왜 그 뭐라 그럴까 온도는 안 맞춰주고 하우스가 되어 있거나 찬바람에 안 맞는 거에서는 깨어나요. 근데 외바람 맞는 애들은 거미 바이솔도 못 깨어나더라고요. 아, 못 깨어난다. 네, 봄에 이렇게 한바닥에 심으면 괜찮잖아요. 네네네. 요게 부엉이잖아요. 부엉이. 진짜 귀엽다. 얘 월동된 아이잖아요. 얘 100% 리얼 일어난 거. 리얼. 여기 지금 조금 죽은 애들은 네. 제가 뽑아냈고요. 네, 맞아요. 지금 깨어난 애들은 너무 예쁘게 깨어났고 이제 네. 여기 군대에다가 제가 갖고 오면 또 마저 심을 거예요. 복분자 같아요, 복분자. 그쵸. 완전 복분자인데요. 맛있어 복분자 보인다. 너무 그리고 또 요것도 깨어난 아이들을 네. 모아놨는데 얘는 더 건강해 네. 보인다, 그죠? 네. 이쁘다. 이렇게 바이솔은 월동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이렇게 깨어난 모습 진짜 예쁘죠. 요게 아까 뭐라 그랬지? 솔방울. 솔방울. 바이솔. 근데 진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솔방울 바이솔은요. 네. 이거 보세요. 네. 이렇게 달렸죠. 네. 이렇게.
이거 딱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지가. 네. 근데 이게 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심으면 이렇게 그냥 꽂아 놓으면요. 이렇게 꽂아 놓으면 지가 또 나요. 나 이거 심을래. 이거 심을래. 아 오색기린초. 어머머머, 얘는 또 어머 오색기린초. 진짜 이쁘다. 예. 아 이거 올해 월동해서 깨어난 거예요. 얘도 월동되네. 제가 그 플라스틱 그 우리 물건 받아오면 플라스틱 그 분 있죠. 포토 분에다 그냥 그 거기서 다 월동해서 깨어나네. 얘네들이 모아가지고 제가 흡식해가지고 심어놓은 거고요. 오 진짜 이쁘다. 다 깨어났어요. 리얼하게. 오, 아주 정말. 백두몽골 바이솔. 요거 봐봐요. 요거. 이거요? 이렇게 한 3년도 엄마가, 넘게 그러니까 키운 엄마 거예요. 어디 갔어? 엄마가 어디 갔어? 다 여기서 맞아. 얘 이렇게 됐다. 이거 우리 계속 봐 보여주는 거야. 이제 새끼가 이제 자리 다 차지했다. 너무 조그마해가지고. 아, 귀여워. 세상에. 아, 이게 물에다가 몽골? 좀 담가 놔야 되겠어요. 예, 백두몽골 바이솔. 백두몽골. 너무 작아져가지고. 네네. 세상에. 귀여워. 이제 이게 이제 또 커지면 또 봐줄만 하죠. 예, 그렇죠. 아, 또 이렇게 놓으니까 사장님 얘가 뭔지 또 모르겠네요. 얘 진짜 이쁘다. 아, 얘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청색이다.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랬다가 똥구들 지금은 봄이라서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요거 말고 요 새끼도 나오는 거 봐. 어머머, 새끼 나오는 거 봐. 요 지금 요 아가 떨어진 거 여기다 그냥 놓으면은 지가 다 나고요. 아, 귀여워. 요 자구 튼 거 보세요. 요 솔방울바이솔 심으세요, 여러분들. 네. 진짜 완전 가성비 최고. 아, 요거, 요것도 한 포트에 요거 3,000원이에요? 그냥 다 3,000원씩? 3,000원씩 드려요. 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불러줘. 아, 요거 홍해비름 사장님 저 보니까 그냥 완전히 월동시켰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지금 손가락 요만하게 올라오는데 너무 귀여워요. 가을 되면, 늦가을 되면 잎이 아주 지저분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뼈다귀만 남잖아. 생선가시처럼. 그러면 냅뒀다가 이렇게 바짝 잘라줘요. 그러면은 그리고 눈, 비 마치잖아요. 그러면 봄 되면 새싹이 요만큼씩 다 너무, 올라와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올라오는 게 진짜. 진짜 진짜. 꽁의 비름이라고도 하고 블루초라고. 난 다른 아이인 줄 알았네. 요새 세잎 꽁해비름 뭐 여러 가지가 나와서 교배종들이잖아요. 근데 오리지널 꽁해비름 하시는 게 좋고요. 요것도 한 포트 3,000원. 어머, 요건 뭔데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아까 자달갱이 같은 그 백두몽골 바이솔. 얘는 이렇게 이파리가 길어요. 것 같지? 지금은 이제 길고 조금 요거는 지금 꽃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꽃대 나오면 꽃대를 잘라줘야 되죠? 꽃대를 잘라줘야지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죽어요. 그러면 새끼만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러면 뭐 이거는 키우시는 분들 요렇게, 취향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면 엄마가 죽진 않죠. 이렇게 잘라주면 꽃대를 잘라줘버리면 이렇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백두몽골. 아까 저기 그거 월동된 아이 보셨죠? 이렇게 매력이 있습니다. 이 백두몽골 저는 진짜 저도 강추합니다. 백두몽골은 진짜 가성비도 최고지만 너무 깔끔하고 매끈하게 그러니까, 깨어나요. 정말 작년 6월 달에 심었어요. 처음에. 근데 깨어나는 게 너무 예쁘답니다. 또 하트도 월동 잘하네. 요것도 요거는 하트. 얘 색깔이 지금 노즈 월동해서 깨어난 애라서 그렇구나. 입이 작죠. 네, 이게 그 열 받아가지고 하우스에서 키운 애들은 잎이 커요. 근데 걔네들은 잎이 큰 대신 이렇게 노즈 월동을 100%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는 노즈 월동 하나. 그래서 노즈 월동 하나 아이들은 확실히 튼튼하죠. 작아요. 작지만 아주 단단해. 단단하고 튼튼하고. 얘도 요거는 그 유명한 문어. 얘가 문어예요. 얘가 정말 문어. 오리지널 문어. 얘가 문어다. 문어. 틀리다 확실히. 걔랑 확실히 틀리죠. 문어가 지금 묵은 애가 여기 있는데. 우리 아까 저기 심어놓은 아이 봤잖아요. 깨어난 아이. 그거 진짜 예쁘잖아요. 요것도 3,000원 문어 바이솔입니다. 그리고 요거 프랑스 칼카리움. 얘 칼카리움. 얘가 프랑스 칼카리움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칼카리움하고 잉글랜드 칼카리움하고 좀 틀려요. 나한테 있는 게 잉글랜드인가 보다. 거의 대부분 잉글랜드 갖고 계시고요. 프랑스 칼카리움은 없으시더라고요. 요것도 가격 똑같죠? 지금 있는 아이들은 다 3,000원이에요. 다 3,000원이에요.
요게 이게 블랙탑. 예, 네, 블랙탑. 블랙탑인지 알겠다. 월동해 가지고 깨어나 가지고 자구가 작아요. 네. 근데 요런 애들이 네. 노지에다 던져 놔도 너무 잘 사는 애 그렇죠.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렇게 노지 월동한 아이들 네. 이렇게 키우시면 좋죠? 네. 아, 요거 노지 월동한 아이다. 네. 딱 품을 보니까. 얘 노지 이름 월동한 아이예요. 예. 네. 요거 지금 이름이 쫙 있다. 응. 아버지 저기 있는 애. 볼 걸렸다. 아버지 사고 쳤다. 자 여기 어머 다 지워졌어. 어머 왜 지워졌다? 이거 뭐지? 걔가 마호가니도 있고. 마호가니? 네. 어 마호가니인가 보다. 마호가니가 있고 네. 그다음에 체리도 섞여 있고 지금. 그러네요. 아 그래요? 네. 섞여 있어요? 앞에는 또 선셋이고 그러네요. 어 요런 아이들도 여기 지금 월동 밖에서 노지 월동 된 아이라서 요런 아이들도 다 3,000원입니다. 사장님 요거 벨벳 그죠? 네 작년에 네. 엄청 인기 많았고요. 네 우리도 그 저기 뭐야 넬숄로 갔다가 네 그 석부작 했잖아요. 네네네네 도자기에다가 네 맞아요 아무튼간 네. 했죠. 네. 그거 손님이 사갖고 가셨어요. 어 요거는 더 먼저 폈다. 네, 그죠? 네. 얘는 지금 확실히 살아나내고 네, 요, 네. 아 색깔이 네. 정말 예쁜 것 같아. 진짜 고급스러워 보여요. 예쁜 새색시 같죠? 네네네 요렇게 벨벳답게 털이 뽀송뽀송 있어서 너무 예뻐요. 네. 요것도 3,000원이고요. 어, 요거 뭐예요? 장미기린초. 아, 장미기린초. 어, 진짜 이쁘다. 처음에 잎이 조금밖에 없더니 많아졌어요, 지금. 어, 그러게요. 깨어나니까. 봄에는요, 여러분, 물질 많이 하셔야 돼요. 아, 예. 네, 물 자주 줘야 돼요. 네, 물 자주 주셔야 되고요. 네. 지금 저도 물이 말랐잖아요. 네. 이따 저녁에 물 망창 주고 갈 거예요. 아, 진짜 이쁘다. 네. 요것도 3,000원. 네. 아,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아이들 섞여 있는 거고, 있고. 여기가 마호가니인가요? 어, 요거 마호가니다. 마호가니하고, 네. 요거 마호가니. 여기 클라라? 네. 여기 동글동글한 애는 클라라 아이고, 요거는 마호가니. 요것도 네. 월동 잘 되는 아이인데요. 네. 그죠? 아, 요거. 요거는? 그거는 유토피아. 아, 요거 유토피아. 참 묘하게 생겼어. 어, 맞아요. 이렇게 아직 지금 깨어나는 중인데도 컬러가 달라요. 요거 유토피아. 그죠? 네. 요거 유토피아. 요거는 레인보우도 섞였고요.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가 좀 섞였어요. 네, 여기 유토피아를 과연 힘있게 보세요. 유토피아 진짜 매력이 있답니다. 있어봐. 얘가 막 섞였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쁜 걸로 봐줘. 아, 요거 이쁜 걸로 봐줘. 여기도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그리고 요거 능견. 요게 이게 잉글랜드 칼카리오. 아, 요게. 예, 요게 잉글랜드 칼카리오. 요거 나한테 있는데. 예, 그쵸. 잉글랜드 칼카리오. 예, 요것도 월동 예. 지금 잘 돼서. 요거 지금 월동해서 깨어난 능견이에요. 이렇게 아, 작아요. 요거. 월동해서 이제 깨어난 애들은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 큰 거 있죠. 네. 저도 있어요. 아, 맞아, 저쪽에 큰 거 있는데 그거는 하우스 안에서 월동한 애. 아. 요거는 노지에서 월동한 애. 노지에서 월동한 애는 확실히 작죠. 아. 요것도 아까 그 칼카리 저기 잉글랜드예요? 네. 어는 게 요거. 요거 능견이에요. 아 능견 능견인데 지금 묵어가지고 아, 월동해서 깨어내고 요게 아 요거랑 잉글랜드 칼카리오 틀려. 다르다. 아 입장이 다르네요. 맞아 달라요. 요것도 3,000원. 어머, 이거 이름표를 이거? 잊어먹었어요. 이거 새로 나온 종자인데 아, 얘도 백두몽골처럼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매력 있는데? 아주 자달갱이 같이 단단하게 무슨 웹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무슨 정말. 웹이에요? 찾아가지고 이름표 꽂아놔야 되겠어요. 아 정말 오. 네. 아니 저 영상 올라가기 전에 이름표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이름 너무 귀여워 이거. 이름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색깔이 오묘해요. 네. 정말. 요렇게 색깔이 요런 색이 나요. 네. 청색도 아니고 카키색이야, 카키색. 네. 맞아. 군복 그런 카키색. 너무 예쁘네요. 요거 알붐이네요. 알붐이 근데 뭐 왕알이 있고 뭐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그러던데. 큰 게 있고 애기 알붐인데 이거는 그냥 알붐이에요. 아, 애기 알붐이에요? 네. 애기 알붐이 아니라 알이 좀 크다. 그죠? 네. 요거 빨간 애는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맞아요. 요건 빨간 애는 좀 묵은 거고. 네. 파란 거는 해를 조금 붉은 거고. 아 네. 이렇게 다들 요거 보세요. 요거 목줄화 된 거 보세요. 난 요게 너무 매력 있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그러고 요거 이게 잉글랜드 요거는 잉글랜드 칼카리움. 아 요게 잉글랜드 칼카리움이에요. 아 요것도 너무 예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아 정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잉글랜드 피핀. 요거 피핀. 아 내가 예뻐하는 피핀. 아, 피핀도 월동을 하는데 얘도 보니까 하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엽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겨울에. 생기는 듯 해요. 아, 요거, 요게 이제 큰 거다. 네, 능견. 그게 이제 그죠? 하우스에서 난 능견이에요. 네, 요거는. 지금 자구들, 새끼들 많이 달고 있죠. 그러고, 요, 요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많이 네. 생기고 있네요. 아, 저 요거, 베이비스타. 어, 요거, 베이비스타. 어, 몸이 네. 좀 꽤 크네요. 그리고 저쪽에 요거는? 하우스 안에서 자란 썬셋이에요. 어, 사장님, 요거는 가격이 6,000원. 어, 요건 괜히. 몸집이 크고. 네. 어 작은 아이는 3,000원짜리가 네. 있어요. 네. 요거는 어 베이비스타 좀 몸이 크네요. 요렇게 엄청 커요. 비교되시죠? 요런 아이 그죠? 어 요렇게 커요. 그래서 2,000원. 2,000원이고 요거 요것도 요건 썬셋? 썬셋인데 어 몸집이 큰 거예요. 어 요것도 몸집이 네. 커요. 얘랑 요런 아이들이랑 몸이 커요. 그래서 요것도 가격이 요거 큰 거라서 요것도 6,000원. 네 그리고 어. 레몬그라스가 3,000원짜리 잠깐만요. 제가 갖고 올게요. 아 이거는 이름이 뭐라고요? 레몬그라스요. 레몬그라스? 네. 어, 여기 요렇게, 큰 게 아 여기 큰 거 하나 있다. 네. 큰 어. 거는 6,000원짜리고요. 어 요렇게 큰 거 근데 뭐 큰 거 사실 필요 있어요. 작은 어. 거 사서 키우세요. 네. 요거 어 요렇게 애기들 많이 살았기 때문에 레몬그라스. 요거 이거, 이거 하나 갖다 키우면, 오, 이것도, 이거 조금 더 크면 얘네들 다 분리시켜도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좀 커가지고 분리시켜. 바이소는 가족 만들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요거는 좀 크긴 한데, 요 6,000원인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요 조그만 애들 크게 키우시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매력 있습니다. 레몬 그라스. 3,000원이에요. 아, 요거는, 요 이름 보니까 홍학이에요. 아, 저 작년에 우리 사장님 나랑 심으면서 맨날 제가 헷갈리던 아이가 요 홍학이고. 얘는, 귀엽다, 얘도. 큰 거, 우리 그때 홍학 큰 아이 심었었잖아요. 근데 얘는 조그만 아이예요. 네. 요것도 월동한 아이 같아요. 네. 아, 요것도 3,000원. 데니. 문어. 문어. 아, 이건 예, 문어 보여줬잖아. 요게 데니. 데니예요, 데니. 어, 데니 얘도. 어머 자구가 이렇게 막 생겨있네. 오 이것도 조금 더 있으면 떼어서 분리시키면 되겠네요. 네. 데니 이것도 3,000원이고요. 어디요? 저기 끝에 부엉이 몇 개 안 남았어요. 아 부엉이? 어. 작년에 월동하고 깨어난 아 요 깨어난 네. 아이들이에요? 아 정말 다 예쁘다. 짠 신기한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세요. 요거 뭐 같아요? 지금 요 아이들 몽골 바이소 몽골 바이솔이에요. 몽골 바이솔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가 우와 진짜 대가족이네. 대가족. 우와 이거 완전히 다산왕인데 몽골은 완전히 다산왕인데요. 어 알이 알알이 이렇게 요 아이들 다 크고 나면 진짜 엄청나겠네요. 우리 이거 몽골은 진짜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자구가 풍성한 아이들 너무 신기해서 또 보여드린다. 이만한 와 이거는 이건 지금 뭐예요? 오색길인 초예요. 오색길인 초예요. 오색길인 초. 와, 오, 이거 완전 묵은둥이. 오 진짜 크다. 예, 만 원짜리예요. 이거 나이들 진짜 예쁘겠다. 큰 화분에다가 진짜 예. 이거 물들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리고 월동을 기가 막히게. 맞아요. 이거 월동 진짜 잘 되는 아이. 막 굴려도 되는 아이. 이거 한 퍼트에 이거는 만 원이 되네요. 네. 작은 것도 있죠? 어 여기 네. 이렇게 작은 아이. 아 이게 오색길인 초고 이건 장미길인 초인가봐요 사장님. 네. 장미기는 저하고 좀 섞였는데요. 네. 섞였어요. 이게 이쁘기는 하다. 네. 이렇게 오색기린 초, 요거는 완전 오색기린 초. 네. 이렇게 조그만 포트도 있어요. 요거는 3,000원. 네, 요건 3,000원이에요. 아, 이쁘다. 요거는 또 뭐예요? 아, 이게 송엽국. 네, 키면 너무 예쁘고. 이게 지금. 네. 다져진 거예요. 요거는 지금 둘 다 젖었죠? 네. 요거는 지금 무근해요. 완전 뽑으면 구근이 있을 정도로 오, 정말 예 꽃이 그렇게 이뻐요. 아 진짜 이거 보니까 네. 제가 야생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거 저기 뭐지 노지에다가 이거 많이 심더라고요. 네, 송엽국을 바위 틈에도 심고 네. 아 그 아이가 이 아이구나. 그럼 너무 진짜 예쁘네요. 아 컬러가 지금 노란색도 있고 아 요렇게 핑크색 있고 요렇게 빨간색도 있고 어머 이거 이렇게 섞어서 심어놓으면 진짜 예쁘겠다. 어머 너무 맞아.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예, 송엽국도 3,000원이죠? 네. 아, 요렇게 지난번에 여기 초동 사장님이 큰 대형 화분에다가 이렇게 바이소 심었는데 요 아이들을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지금 심은 지 거의 한 달 됐죠? 한 달 넘었어요? 오, 근데 요 아이들이 지금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어머나 어머나 얘 좀 봐 얘 좀 봐. 어머 얘가 이렇게 몸이 커졌어요? 네 피피님. 오 피피님 몸이 엄청 커졌네요? 네. 오 정말 대단하네요.
와 진짜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바이솔 동산 한번 꾸며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 토동인에서 바이솔 아이들 소개도 드렸고요. 또 월동 되는 아이들, 깨어나는 아이들 또 이렇게 새로 심어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고님들 오늘도 이 바이솔 영상 보시면서 힐링 되시고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